반갑습니다.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펜드로잉 어반스케치에서 흔히 등장하는 식물을 펜으로다가 그려볼 건데요. 아크미아 파시아타. 저도 이 식물 이름을 처음 알았네요. 이름이 참 저돌적이긴 합니다. 여행 갔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찍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네요. 먼저 식물을 잘 보시면 꽃과 잎사귀로 크게 나뉘는데요.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핑크색 꽃은 삐죽삐죽한 느낌이고 잎사귀는 넓고 긴 형태네요. 큰 잎사귀들을 하나씩 그려줄 거고 잎사귀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을 잘 포착해주면 됩니다. 잎사귀를 자세히 보면 희끗한 무늬가 있는데요. 아주 재미있는 요소이며 이 화초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을 잘 그리면 아크미아 파시아타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. 식물을 잘 관찰했으면 이제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꽃의 삐죽삐죽한 부분을 그리고 큰 잎사귀를 차례대로 그려줍니다. 잎사귀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빗금을 그어서 표현해주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죠. 앞에 보이는 잎사귀들은 좀 더 강하고 섬세하게 표현해 주어야 공간감이 살아납니다. 잎사귀의 특징인 무늬도 표현해주고요. 물론 앞에 있는 무늬는 좀 더 강하고 또렷하게 해주셔야 앞 뒤에 원근감이 돋보입니다. 전체적인 그림자를 표현해 주어야 입체감이 살겠죠?
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. 느낌 오시죠? 그럼 집안에 그릴만한 식물을 찾아봅시다.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바로 그려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